안녕하세요, 육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생활 하시면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누구나가 이민생활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과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여성분들의 또 성공 여부에 따른 모습을 많이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신 모습들을 보시고서 어떠한 공통된 스타일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오랜 동안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이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물론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중반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을 생각해보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참 뜻하지 않게 모습은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스타일은 공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동안에 그분들을 만나 뵈면서 느꼈었던 공통점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분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많습니다. 안 된다. 난 이걸 하면 안 될 거야.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일들은 거의 없으시고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얼굴 표정과 또한 그분들의 심정에 대한 모습의 표출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행동을 실천합니다. 뭐든지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했었던 계획에 대해서 몸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보통은 새로운 구상을 하거나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당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시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거의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날부터 조그마한 일부터 차곡차곡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래서 될까? 이거는 요건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내일 모레 해도 돼. 이러한 생각을 보통 갖고 사시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조그만 일서부터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타일. 세 번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에는 드러내지도 않고 생각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일단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중심점인 하나의 나무의 기둥만 생각하고 돌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운 걸로 나무의 잔 가지들을 뻗쳐나가는 그러한 행동들과 계획성으로 몸으로 실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건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나무의 단단함이나 바람과 비바람과 폭풍우에 휘둘리질 않죠.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물을 주면서 잔가지를 칩니다. 참 이상하죠? 자연의 이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 환경과 주변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과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50대에서 70대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다이어리라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라도 엄청나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서 반복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음식점, 레스토랑 같은 유명한 음식점에서의 셰프들은 그 전에 셰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의 레시피를 항상 이만하게 두꺼운 북에다가 음식별로 메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적어 놓으신다는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다른 분야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루의 생활 계획표, 하루 일과표라는 것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일과표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되는 계획성에 따라서 딱딱딱딱 해나가는 습관, 그리고 다음날에도 오늘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습관, 메모와 머리로서 모든 것에 적응을 해나가는 그러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부분의 악기를 연주하는 유명한 연주자들도 자기가 해야 될 연주의 악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악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킬과 자기만의 감성에 대해서 악기에 힘을 불어넣는, 마음을 불어넣는 연습을 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메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될 계획을 발견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메모를 하게 되죠. 여섯 번째입니다. 주변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주변에 자기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건 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업이나 장사에 성공을 위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을 삼아서 진행을 할 때에 일사불란한 척척척척 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성으로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매끄럽지 못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분들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때도 있었고요. 밥을 굶어가며 제대로 식사 끼니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만 하면 돈 버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분들은 정보, 될 수 있는 가능성, 효과성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분들은 빠른 정보력과 그리고 관찰력과 그거에 따른 결과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갖고 난 다음에는 효율적인 일과 업무의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에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요즘 세상은 효율성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 번에 투자를 해서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0개를 투자를 해서 100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시대는 지났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시면서 열심히, 그저 열심히만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과거를 쉽게 버릴 줄 알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로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래서 성공을 했고 이래서 실패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저하고 미팅을 하실 때에는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시죠. 그들한테는 과거에 대한 보편성, 집착성, 실패한 부분에 대한 미련, 이런 뒤돌아봄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미래에 어떤 계약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하는 진취적인 부분들,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거의 남자분 여자분 할 거 없이 공통적이더라고요. 아홉 번째입니다. 귀가 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일반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부분은 나쁜 거는 아니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과 모습 속에서 저지르지를 못하죠.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귀가 열지 않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도 때로는 제 말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만 정확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시죠. 절대로 남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난 못해. 내 나이에 어떻게 해? 나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는 리타이어 할 때야. 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 그쪽에 재능도 없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난 못해 라는 말씀과 난 안 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중반이 되셔도 새로운 사업에 또다시 도전을 하고 또 하나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눈을 보면 항상 눈이 살아있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아직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눈의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난 못해, 난 안 해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또한 이민사회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들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일만 하더라도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실패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질투도 나죠.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 속에 과연 갖추어지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10가지의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경험 삼아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생각하고 느껴왔던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또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 10가지 중에서 최소한 80%라도 나한테 그러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시다 보면 성공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10가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버튼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